부산 다이아미입니다. 지금 박람회가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, 지금. 그래서 원장님들도 다 가서 지금 엄청 주머니를 열고 돌아다니고 계실 것 같은데, 저는 이번에 참석을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잠깐 나서 잠시 파레트에다가 틴트를 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제가 틴트 담은 거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틴트 담아봤는데, 지금 여기 보면 틴트는 사실 다 열어야지 사실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. 틴트는 꼭 담아야겠더라고요. 근데 제일 여기 앞에 보면은 제가 엄청 많이 크게 담아있는 거 보이시죠? 얘 같은 경우엔 지금 제가 잘못 담았어요. 왜냐면 얘를 이렇게 조금씩 다 담아서 쓰는 게좀 좋겠더라고요. 왜냐면 브러쉬가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얘를 이렇게 쓸 건데, 이렇게 되면은 좀 넘칠 만한 위험이 생기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 없으면 조금씩 더 덜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, 저는 지금 이거 하나 담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다 담았거든요. 그래서 원장님들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조금씩만 담아가지고 이쪽에처럼 이렇게 담아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주문을 해주시는 분이 꽤 생기고 계세요. 그래서 사실 그 주부들은 아실 건데, 보면은 이거 비닐 있잖아요. 그냥 이거 저희 그 포장할 때 항상 사용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닫아줘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파레트 주문하신 분들은 이거 챙겨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. 원래 파레트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 뒤집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또뭐글뭐파뭐 이렇게 믹싱해서 사용하고 할때 사용하고 여기 이제 닦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, 여기 표면 보면은 지금 글씨가 이렇게 있잖아요. 여기에는 퓨어나 뭐 이런 거 닿으면 안 돼서 여긴 하지 마시고 이제 뒤돌려가지고 여기서 팔레트 옆에다가 두고 이렇게 팔레트하고 여기 닦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, 저는 여기에 또 이게 묻으면, 얘가 묻으면 얘네들끼리 또 약간 입고가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비닐 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묻어나는 애들이 조금씩 생겨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챙겨드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제가 해보고 항상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좀 좋은 것 같죠? 그래서 얘 이렇게 우리 반찬 뚜껑 담을 때처럼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더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안 흐르니까 이렇게 하시고, 이런 거 싫으시면은 여분 잘라내시고 사용하시고. 저는 손잡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그냥 놔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. 너무 틴트는 뚜껑 다 열어야 돼서 너무 좀 번거로웠는데, 이거 되게 있으면 되게 편한 것 같네요. 25개거든요. 그래서 그 들어가는 구멍은 거의 한 2g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, 2.5g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, 다 넣고 사용 안 하시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한번 보시고 생각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가격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